우리 한번은 따라서 하십시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자.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자.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이 어떤 것일까? 천국의 기쁨.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로병사의 그늘 밑에서 늘 어두움의 그늘 밑에서 참 힘들게 고생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주님의 빛이 비추심으로 인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땅에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쭉이 가야 돼. 정말 내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야. 그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려야지. 그렇게 소망만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오늘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은 빛이더라. 빛. 근데 이 빛이 해, 달, 별의 빛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빛이더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빛,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참 많이 썼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죄도 사랑하시고 무엇도 사랑하고. 그러나 성경에 천국은 다른 빛이 없대요. 해가 비치는 것도 아니고 달이 비치는 것도 아니고 별 비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 그 하나님의 빛 전체가 온통 천국을 감싸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받으면은 우리가 천국의 빛을 맛본다. 그런 이해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국에 보니까 문이 있는데 열두 진주문이 있는데 그 문은 닫는 일이 없대요. 문은 닫지 않는다. 아 그러면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은 아무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기도원 문을 위에도 닫고 밑에도 닫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열쇠만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들어오고 열쇠 없는 사람은 평소에 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천국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두 진주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나 못 가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문이 활짝 열려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오,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빛을 받은 자. 뭘 받은 자요? 빛을 받은 자. 빛을 받은 자는 내 빛하고 그 빛하고 똑같아. 내 빛이 무슨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주님의 빛이 내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 빛 따라서 하나님의 빛의 원천되는 천국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달려간다.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에 있는 자. 어둠에 있는 자는 빛 가운데 모든 전체가 다 드러나게 되니까 어둠에 있는 자는 문을 열어놔도 닫지 않아도 어둠에 있는 자는 스스로 어디로 갈까요? 스스로 지옥의 어둠으로 가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잘 생각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여기 갖다 놓은 식물 그게 꽃이 언제 필려나 하고 늘 쳐다보는데 어떤 식물은 햇빛을 좋아가지고 햇빛이 있는 데서는 그렇게 잘 성장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꽃도 피고 하지만은 어떤 식물은 햇빛이 있으면은 죽는 식물이 있대요. 우리가 뭐 산삼이 좋다, 뭐 인삼이 좋다 그러지만 그거는 반은 햇빛이 비치고 반은 그늘이 져야 되는데. 근데 그런 식물도 있지만은 그늘 속에서만 또 사는 그런 식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천국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빛이 돋고 있는 세계다. 하나님의 빛. 그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문 자체가 열두 진중은 보석으로 길에 쫙 깔려있는 그 아름다운 세계에 태양이 빛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빛이 있어서 그 아름다운 세계가 천국인데 그 천국은 문이 있다 없다? 문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열두 진주문이 있는데 그 문을 닫았다 열었다? 아니고 언제든지 열려있다.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근데 내가 빛을 좋아하는 식물은 빛이 있는 곳에 생기를 바라듯이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으면은 어떡하냐? 그 천국문으로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을 내가 이 땅에 받았으니까 똑같은 빛의 세계니까 할렐루야 그러는데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고 어둠에 속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은 빛이 비치면은 점점 어디로요? 어둠으로 어둠으로 찾아서 그래서 어떤 분이 한상 중에 가서 보니까 그렇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고 빛으로 달려가는데 죄인들도 처음에 보고 야 멀리 보면서 와 저 빛의 세계가 참 좋겠다고 가다가 점점 빛의 세계로 가까이 가면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지니까 거기에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지옥으로 간대. 누가 가라 말아라 아니고 물론 그것은 그분의 보았던 환상 중에 나타난 현상이기에 우리가 그렇다 아니다 하고 말하기는 없을지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게 뭘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빛을 맛볼 수 있을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천국의 첫 번째 기쁨을 맛보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죄받았다는 이 빛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았다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죄함 받았다. 이 기쁨은 그냥 돈 내 푼 생겼다는 기쁨하고는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리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유쾌케 되는 날이 있다. 뭐 하는 날이 있다고요? 유쾌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속죄함 받았을 때 행전 3장 19절에 아주 유쾌케 되나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밝게 빛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에 그 기쁨이 이 세상의 돈의 기쁨이나 육체의 어떤 쾌락의 기쁨이나 마약의 기쁨이 이런 것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저 울다가 웃다가 찬송 부르다가 춤추다가 뒹굴다가 별짓을 다 해도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빛이 나에게 임하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의 일부분이다. 그렇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시편 51편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몇 편인가는 몇 절인가 제가 적은 건데 모르겠네요. 거기 보면은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침상에 요가 속도록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 빛이 비치게 될 때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속죄의 기쁨을 가지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그때는 내가 지금 금방 죽으면 천당 갈 것처럼 와 천당 금방 가.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이 구원의 첫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빛의 역사가 처음 임했을 때에 기뻐 뛰며 굴레벗은 송아지처럼 그렇게 즐거워하다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점점 세상 것에 묻어져가지고 어때요? 구원의 그 즐거움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가주는, 이럴 때에 주님께서는 야 너에게 처음에 베풀어 주신 그 빛의 아름다운 첫사랑을 네가 잃어버렸어 회개하고 뭐하라고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 믿어지시면 아멘. 네. 오늘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임하게 될 때에, 천국의 빛하고 동일한 그 빛이 내 속에 자리 잡을 때에 회개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이런 놀라운 체험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속죄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또 그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평안, 이 세상의 것하고 다른
주님의 그 평안을 맛보며 생활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난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디의 평안이에요? 하늘의 평안. 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에 있는 그 평안을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 곧 천국을 맛보는 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그 평안이 자리 잡으니까 세상 돈의 문제도 심지어는 내 육체의 고달픔이 찾아와도 질병이 찾아와도 가족에 문제가 생겨도 내 가족이 내 눈앞에 찢겨지며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평안은 뺏어갈 수 없는 이것이 곧 천국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삶이다. 그렇게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우리는 이 평안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조그만 일에 짜증나고 조금만 섭섭하게 말하면 하고서 이빨을 갈기나 내가 조그만 물질을 손해가 된다 싶으면 어때요? 네 죽고 내 죽자지.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지간에도 물질 때문에 원수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씀. 우리는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어떤 것이 다가와도 내 속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뺏어갈 수 없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그런 걸 느껴요. 그런 걸 당할 때가 있어요.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밖에 비가 오는지 뭔지 모르고 그냥 나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에 나가서 보니까 오, 비가 오네. 그리고요 다시 올라가서 우산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이 안에 있을 때는 비바람이 치든지 뭐가 치든지 그냥 간섭 안 해요. 관계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늘 비유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쬐끄만한 또 담배가 있어요. 요거는 파도가 치면은 철량되고 그냥 뒤집어질 것 같고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큰 항공모함이 있어요. 와, 배가 얼마나 큰지 비행기가 몇십 대 여기 앉는데 사람이 몇천 명이 여기서 군인들이 있대요. 근데 이 군인들이 이 안에서 탈영을 해도 모른대요.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큰데 여기에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이걸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밖에 파도가 없어요. 바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으나 이 엄청난 큰 항공모함 안에 있으면은 이걸 못 느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왜 항공모함 안에 있는 사람처럼 세상 파도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쬐끄만한 돛단대나 노젓는 배처럼 쬐끄만한 파도가 쳐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그 평안을 맛보게 되면은 세상의 파도에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의 것을 뛰어넘는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승천의 신앙을 가져라. 승천의 신앙. 지금 비행장에서 폭풍우가 막 휘몰아치는데 비행기가 뜰까 말까 뜰까 말까 야 뜨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는데 그러나 이 비행기가 붕 떠가지고 구름 있는 위로 올라가니까 어때요? 하늘에 찬란한 햇빛이 빛나고 비바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오늘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 아까 말씀을 드린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이 세상에 흔들림에 좌우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육신의 어떤 쾌락이나 물질의 어떤 욕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내가 비록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영은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세계, 천국의 세계 속에 움직이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려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어도 고생 아이고 지지리 고생하고 아이고 빨리 천당에나 갔으면 좋겠다. 물론 그 천당을 소망 삼고 그렇게 사모하는 것 대단히 귀한 일이지만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며 산다? 맛보며 산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속죄의 은혜, 그 기쁨은 세상에 어떤 로또가 당첨됐다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 육해게 되는 구원의 즐거움, 첫사랑의 즐거움 이것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에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에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다가와도 이것만은 뺏을 수 없는 그리고 내 자신이 육은 이 땅에 살지만은 내 영은 주님과 더불어 승천의 신앙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에 믿음의 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